야, 저기 또 망했네. 저도 보니까 임대 내놨던데. 어떻게 운영하면 가게가 망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실 분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남자카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페 운영을 이렇게 하면은 망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커피를 2009년 말, 2010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제 가게를 오픈해서 한 지는 이제 3년 차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위에 보면은 망하는 카페들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카페들을 볼 때마다 약간의 공통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운영을 하다가 망하는 첫 번째, 커피에 대해서 일단 관심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웃긴데 커피를 파는 사람이 커피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경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컨설팅 상담이나 뭐 원두 납품이나 하러 막 이래 보면 아유 사장님 저는 뭐 커피 잘 모릅니다 하고 막 대충 아무렇게나 싼 걸로 주이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래요. 예전에 백종원의 골목 식당 보면은 그 국수집 여사장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장님이 아 저는 막 국수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해가지고 백종원 대표님이 굉장히 화를 냈죠. 지금 해서는 안될 말을 하신 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저 똑같이 생각해요. 커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별로 뭐 맛도 몰라요. 그런데 커피숍을 차리려고 합니다. 왜냐 하니까 뭐 식당보다는 좀 편해 보이고 돈도 딴 데보다 좀덜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뭐 커피 많이들 사 먹잖아요. 이게 이유였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커피를 잘 모르지만 그냥 쉬워 보이고 뭐 하니까 이걸 하겠다. 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굉장히 잘 아는 거를 애착을 가지고 판매를 해도 될까 말까요? 근데 별로 이걸 좋아하지도 않고 무슨 맛이 나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걸 내가 팔겠다. 아, 안 됩니다. 이거는 이래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카페 망하는 케이스 두 번째, 뭔가 굉장히 급해요. 막 와가지고 막한 달, 두달 만에 창업을 해야 된대요. 그럴 때 제일 막 깝깝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뭐본 것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어요. 그냥 사장님 지금 인테리어는 하고 있는데 빨리 와서 뭐 대충 커피 세팅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지금 내가 바로 오픈해야 돼요. 뭐 잔하고 뭐 준비한 건 있습니까? 컨셉이나 이런 건 어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그냥 빨리빨리 그냥 커피 뽑는 것만 가르쳐 주세요. 대충 하면 되지. 아, 이거는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창업을 하기까지 한 3년 정도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한 1년 정도는 진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바 동선도 짜보고 아이템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도 해보고 메뉴 구성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들 또 돌아다녀 봤죠. 그 정도로 준비를 해놓고 해도 사실 될까 말까요. 근데 뭐 그냥 인테리어하고 막 바로 팍팍팍 오픈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있습니다. 근데 잘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적어도 몇 천만 원에서 억까지는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하셔야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이런 케이스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주변 상권이나 현재 지금 이제 한국의 커피 시장, 그리고 경제 시장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분들 많습니다. 뭐 트렌드도 마찬가지죠. 나는 나야. 내 길만 가면 돼. 딴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런 분들 많거든요. 이 와. 안 됩니다. 주변을 계속 봐야 돼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뭐 한국 경기 시장이 조금 안 좋죠. 예. 막 이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겁니다. 경기가 안 좋죠. 제가 주위에 보다 보면은 경기가 이렇게 쫙안 좋아지니까 무한리필집, 동네도 뭐 무한리필 고깃집이나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굉장히 저가형 뭔가도 많이 생기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비싼 거를 많이 안 하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인테리어에서 비싼 커피를 파는 거는 조금 한번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보면서 뭔가를 좀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관심 없는 분들 많아요.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주변에 뭔가가 생겼다. 그러면은 한 번쯤 가서 맛볼 수도 있죠. 어떤 가게 생겼는지. 아니면 요즘 이게 유행이라더라. 이런 데 사람들 진짜 많이 간다. 완전 핫플이다. 그러면 가서 한번 볼수 있고 맛도 볼수 있는 겁니다. 근데 관심 없는 분들 많아요. 아 몰라? 난 내가 할 길만 갈 거야. 근데 괜찮아요. 내가 할 길만 이렇게 쭉쭉 밀고 가도 되는데 그래도
주위의 상권을 보면서 그에 맞춰서 같이 걸어가줘야 구닥다리 가기가 안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허무 맹랑한 꿈을 꾸는 분들이 많아요. 막연한 거죠. 나는 이 커피숍을 하면은 적어도 하루에 얼마는 벌 거야. 한 달에 이만큼 벌면 난 어떻게 할 거야. 아, 가게 오픈하자마자부터 한 달에 나는 얼마씩 벌 거니까 바로 벤츠 리스 계약하고 BMW 계약해피고 막 이런 분들 많거든요. 한 달 리스비 낸다고 똥을 쌉니다. 완전. 와, 이거 답 안 나오죠. 일단은 사람들 많이들 그래요. 하루에 뭐 3,40은 팔겠지. 요즘 뭐 아메리카노 한 잔 3,000원, 좀 저가형은 2,500원, 조금 비싼 것들은 4,000원까지도 올라갑니다. 100잔을 팔아야 3,40만원이에요. 100잔도 못 파나 하는데 100잔을 팔기가 쉬운 것 같지만 못 파는 가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한 달에 하루에 3,40만원이 안 나오는 가게가 많다는 겁니다. 불과 어제죠. 저희는 원두 납품을 하는 업체다 보니까 원두 납품할 때 제가 들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들고 가니까 그 사장님께서 제가 이번에 들고 온 이 원두만 사용을 하고 폐업을 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분도 하시는 말이 처음에 제가 이제 뭐 오픈하실 때 제가 컨설팅이나 이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원두 납품을 처음에 해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뭐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거고 좀 급한 감이 있으니까 조금 타겟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 설정해 놓으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제서야 하는 말인데 조금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불쾌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뭔데 원두 놨던지 주고 가면 되지? 이상한 소리를 지껄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어제서야 그때 사장님 말을 좀 더 귀담아 듣고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할 걸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오픈을 했다라고. 불과 오픈한 지가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10개월 좀 되려나? 9개월? 10개월?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밖에 안 되는데 이제 뭐 이제 접는다 하시니까 저도 조금 많은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외에도 카페가 망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라도 조금 지켜주시면서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이빠이!